있는데 없는 것과 같은 것? 잘 모르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자기 작품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제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저작권 서포터즈 아띠입니다. 아띠는 친한 친구의 순우리말입니다. 저희 조 이름이 왜 아띠냐면요, 저작권에 대해 친근하고 친절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작권 하면 어렵고 무겁게 느껴지죠. 우린 그런 이미지를 탈피하여 친한 친구처럼 다가간다는 의미에서 아띠로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소개하자. 저는 아띠에서 대본을 맡고 있는 신재우입니다. 발로서도 청산별곡이란 말, 청산의 사러리. 어이가 없네. 저는 아띠에서 촬영을 맡고 있는 임필상입니다. 아우, 뭐해? 아, 깜짝이야. 아우, 저는 아띠의 정신적 지주, 리더를 맡고 있는 김현주입니다. 저는 편집을 맡고 있는 금손 오예빈입니다. 예빈아, 이거 편집이 왜 이렇게 개떡? 저작권은 얘도. 내가? 그럼 얘도 되는 거지? 그럼 나도 가질 수 있는 일상적인 권리니까. 앞으로 아띠가 만들 영상들 기대해 주시고요. 아띠가 앞으로 친한 친구가 되어 저작권을 소개할게요. 폰트가 폰트 도안은 일반적으로 동일한 스타일의 크기와 모양을 갖춘 그림꼴 한 번 전체를 의미하며 사체. 뭐라고요? 네? 아, 아닙니다. 바른 폰트 사용 최고. 네, 그럼 바로 사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권리자 표시가 없는 폰트 사용해도 될까요? 첫 번째 사례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각각의 폰트 파일에는 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저작권자가 있으므로 적법한 구매 등 저작권자의 이용을 허락을 받아 이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폰트 저작권 안 지키면 F입니다. 우리 PPT 내용은 다 정한 것 같은데, 근데 폰트는 뭘로 사용하지? 기본 폰트는 좀 별론데 그냥 예쁜 걸로 쓰자. 그래, 그럼 내가 PPT 한번 만들어 볼게. 그럼 오늘 여기서 끝내자. 수고하셨습니다. 오케이, 끝났다. 내일 왔다. 아티팀 발표 피드백입니다.
훌륭합니다. 그런데 혹시 과제에 사용한 폰트가 정품 폰트가 맞나요? 정품 라이센스 캡처본을 보내주세요. 정품 라이센스? 뭐 그런 것까지 보내래. 아이씨. 너 왔어? 어. 아, 교수님한테 발표 자료 왜 보냈어? 보내긴 했는데. 이게 뭔 일인데? 아니 그게... 주문하셔 커피 나왔습니다. 사람이야. 나 폰트가 봐. 치킨 맛. 밥 먹기 전에 폰트 바꾸셨어요? 어, 왜 이래 진짜. 미안 얘들아. 난 도저히 못 갈 것 같아. 뭐야? 발표자가 안 오면 어떡해? 뭔 일 있어? 야, 발표 자료는 나한테 있으니까 일단 내가 발표할게. 아, 야 근데 우리 폰트 바꾸라는 피드백 있지 않았냐? 그 무료 폰트 괜찮은 거 많던데 그걸로 바꿀까? 야 시간도 귀찮아 그냥 하자.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팀 아띠 준비해주세요. 저작권 개론 폰트 저작권 지키기 아띠 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폰트 저작권 바로 알기. 우린 사진 찍는 거 참 좋아했다. 걔는 또 사진 되게 이쁘게 찍을 줄 알았어. 그런 그녀의 모습을 항상 사진으로 남겼지. 돌아! 취했네. 외장하드를 정리하다 폴더 하나를 발견했다. 아무렇지도 않았고 그냥 추억거리라고 생각했던 사진들 그저 까맣게 잊고 지냈었다. 얘랑은 도대체 왜 친해졌지? 여긴 어디지? 뭐야 이게? 유진이, 나는 1년 전 그녀와 헤어졌다. 그녀는 내가 사진 찍는 걸 싫어했다. 그 순간의 감정을 느끼라고 구박을 하곤 했었는데. 과 CC인 우리의 데이트 장소는 대부분 학교였다. 통학이었던 그녀는 매일 버스를 타고 집에 갔다. 당시 너무 바빠서 자주 못 데려다 줬는데 지금에서야 너무 후회된다. 냉면, 오이가 싫어서 빼달라고 투정 부리던 게 아이 같고 귀여웠다. 한겨울에 꼭 붙어서 한 입씩 베어물던 어묵의 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곳이다. 나는 올라가고 그녀는 내려오는 그 교차점에서 난 첫눈에 그녀에게 반했었고 용기를 내어 번호를 물어봤다. 그녀는 정말 예뻤었다. 그녀가 웃으며 가져온 자물쇠, 소원 하나씩을 빌어 잠그자고 말했었다. 그녀는 무슨 소원을 빌었을까? 찍었어? 서툴고 아기 같은 계속, 모습에 계속. 반했다. 시간이 흘러 서툴고 아이 같은 모습이 싫었다. 또다시 시간은 흘렀고 서툴고 아이 같은 모습이 그립다. 그녀가
어, 유진아. 어, 유진아, 안녕. 좀 전에 말했잖아. 그 사진 같은 거, 영상이나 그런 거는 공유마당 가서 찾으면 된다고. 아, 거기 좋은 거 많아. 노래는 당연히 저작권 없는 걸로 해야지. 폰트는 당연히 무료 폰트니까 알지? 어, 아, 그만 물어봐. 귀찮네, 진짜. 어. 거짓말이다. 나는 자랑스러운 저작권 서포터즈다. 일단 하루의 일과의 시작은 경례로 시작한다. 전방을 향해 힘찬 함성 3초간 발사! 물론 소리를 내진 않는다. 그리고 다음 일과는 저작권 바로잡기. SNS는 저작권법 무법천지다. 이 친구는 오늘도 어겼다. 참된 교육을 실천하겠다. 오늘도 한 건 했군. 자, 이제 두 번째 일과로 넘어가 보자. 저기 어린 양이 걸어 들어오는 분. 잠깐, 지금 보시는 그 영상 제휴 사이트에서 다운받은 겁니까? 저작권 꼭 지킵시다. 저는 저작권 서포터즈입니다. 저작권 서포터즈! 주어진 과제인 영상 기획과 제작을 주로 했고요. 그리고 제 친구들한테 어떻게 하면 저작권 규정을 어기지 않고 문화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지 알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편집했어요. 같이 일하는 팀원들에게 저작권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정말 뿌듯하게 했습니다. 일정 타이트한 거? 그거 빼고는 저는 다 좋았어요. 편집이요. 친구들과 놀러 가고 싶고 이런 데 빠져서 놀고 싶고 그랬는데 그래도 촬영 열심히 하고 할 때 조금 힘들긴 했지만 좋았습니다. 저작권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면 일단 저한테 먼저 연락을 해주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책임감을 느끼고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열심히 해준 저희 아띠, 현주씨, 재욱이 그 다음에 걔 한 명 이름 뭐지? 아 예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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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안아가고 아, 예빈이 너무 고맙고 다들 야 너무 고마워요 팀원들 사랑해 현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정진하자 저작권 이제 정말 선택이
그것도 괜찮죠. 저희 저쪽. It's good. 방금 이렇게 이뻤네. 맞아, 윤딴딴 느낌도 괜찮아. 벌써 몇 달째인가 그 사람 얘기를 들었어. 노래 좋네.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 서포터즈 아띠입니다. 오늘도 저작권 이슈에 대해 토론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백화점 같은 대형 매장뿐만 아니라 카페나 음식점 등에서도 음악을 틀면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 화두로 떠올랐는데요. 음악저작권협회에서 나오신 신재호 기사님, 그리고 경기도 안성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계신 임필상 씨와 함께 토론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가 지난달 16일 커피 전문점이나 생맥주 전문점 등에서 저작권이 있는 노래를 틀 경우에 저작권자에게 이용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저작권법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이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작권자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의견과 앞으로 카페에서 노래가 나오지 않겠네요와 같은 냉소적인 반응들도 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취지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는 향후 문화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뮤지션에게는 분명 좋은 제도이나 이를 떠안아야 하는 자영업자에게는 또 다른 부담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영세 매장에까지 이렇게 저작권료를 굳이 부과해야 되나, 아, 이렇게 좀 싶은 저의 마음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외의 저작권법과 비교하면 이번 조치는 꼭 필요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연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미국 등의 저작권법과 비교했을 때 국내는 아직까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목소리가 업계 전반에서 흘러나왔고요. 이번 법 개정으로 창작자들의 권리도 보호할 수 있고, 영세 매장의 경우 사실 최소 월 4,000원에서 최대 2만원까지 책정이 됩니다. 사실 밥 한 끼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영업장의 면적 단위를 기준으로 차등 적용하되 국내 및 해외 유사업종에 적용되는 징수료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책정됐기 때문에 비교적 부담은 당연히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사실 2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저희 같은 자영업자들은 2만원을 벌려면 커피를 5잔을 팔아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누군가에게 그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저희에겐 2만원은 일단 굉장히 큰 돈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의 입장은 이미 구매한 음원이나 CD, 스트리밍 같은 경우 저작권료가 이중으로 부과되는 부분이라 사실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이에 대해 의문을 가는 소비자가 굉장히 많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음원 및 음반 구매자와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얘기가 되고 협의가 돼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모쪼록 제도 도입을 통해 창작자들과 문화 소비자들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제도가 건강하게 잘 안착하길 바라는 바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래 링크 있는 주소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전해주세요. 오늘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저작권에 대해 소개하는 재우 필상이에요. 필상 씨, 혹시 저작권이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저작권 아니요, 잘 모르겠네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저작권이 무엇인지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저작권이란 창작물을 만든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말해요. 소설, 시, 논문, 강연, 각본, 음악, 연극, 무용, 그림, 영상, 도형, 컴퓨터 프로그램 등 독창성을 가진 창작물들이라면 저작권을 인정받아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쓴 그림 일기도 세상에 하나뿐인 창작물인데 저작권 보호를 받나요? 아, 그럼요, 필상씨. 독창성을 가진 창작물이라면 모두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된답니다. 하나뿐인 나의 일기를 마음대로 사람들이 사용한다면 우리 친구들이 정말 속상하겠죠? 그래서 남의 창작물을 이용할 때는 저작권자에게 꼭 허락을 받고 이용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일상 속에서 저작권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다 같이 퀴즈로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우리 친구들 다른 사이트의 그림, 사진, 음악, 동영상 등을 모아서 SNS나 어플리케이션 마켓 등에 올려도 될까요? 안 될까요? 정답은 아니요랍니다. 남이 만든 저작물을 허락 없이 다른 곳에 올리면 안 되겠죠? 다음 질문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만화, 영화나 드라마를 다운받아서 보는데 돈을 지불했다고 해서 만든 사람의 허락이 없는 파일을 받아도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정답은 아니요랍니다. 인터넷에 있는 파일을 다운받을 때는 저작권자가 다운로드해야 된다고 꼭 확인하고 다운받는 어린이 여러분이 되기는 해요.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은 저작물을 만든 사람뿐만 아니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거 우리 친구들 모두 꼭 기억하고 저작권을 지키는 멋진 친구들이 되기로 약속해요. 안녕! 야, 태양아. 응. 너 저번에 준 스릴러 물 시나리오 있지? 응, 그거 왜? 그거 내가 정리 한번 해봤다. 뭐야, 이거? 우리 공모전 나가기로 했잖아. 어. 그거 대비해서 한번 써봤다. 어, 야, 근데 잘 썼는데? 솔직히, 어. 아이디어가 좋긴 했는데, 내가 다 했지. 어, 괜찮네. 얘 좀만 더 수정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뭐 내가 워낙 천재니까 이걸로 내보자. 오케이. 이거 좀만 더 정리해보자. 그래요. 다음 주에 보자. 응. 다음 주. 상 탈 수 있을까? 조건이지. 아, 천재야. 아, 안 될 것 같아 근데. 나 왔어. 뭐야? 신재욱 정태양님이 보내주신 붉은 실 작품이 대상에 당선되었습니다. 시상식은 유선으로 제공지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대상이래. 야, 우리 대상이라고. 탔어? 탔어? 어. 탔어? 아니 제가 대본 다 쓰고 다 정리하고 완벽하게 끝냈는데 왜 혼자 왜 단독으로 못 넘긴다는 건데 왜? 일단 공모전에도 두 분이 제출한 시나리오라고 되어 있고요. 초반 아이디어는 태양씨가 냈을지 모르지만 재욱씨도 아이디어 회의부터 집필까지 모두 참여했네요. 친구분이랑 시나리오 공모전을 위해 처음부터 공동의 의사를 가지고 함께 창작 행위에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공동관계도 성립이 됩니다. 야, 아니 네가 어떻게 나 몰래 이렇게 시나리오 평가를 넘길 수가 있어? 공동 저작물로 성립하게 되면 저작재산권자 전원 합의에 의하지 않고서는 저작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 없이 이루어진 이용 허락이나 양도, 출판권 설정 등은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동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행사가 전원의 합의를 요함에 비해 공동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이 침해당한 경우에는 단독으로도 권리 구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너는 그렇게 안 봤는데 다시는 너랑 작업 안 하는 거야 진짜.